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눈들어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주님뿐이오니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서 아미 분들에게 사과할게요. 여러분의 오빠들의 그 노래 제목을 갖다가 좀 썼습니다. 근데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을 위한 신입니다. 지루함에 대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2분 동안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게 했어요. 굉장히 지루했겠죠? 그리고 나서 종이컵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종이컵을 다른 용도로 어떤 것들을 쓸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화분, 아니면 연필꽂이, 뭐 장난감 뭐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분 동안 전화번호를 쭉 보여주고 그걸 그냥 읽게 했어요. 더 지루해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종이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장난감도 만들고 뭐 귀걸이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전화기도 만들고 뭐 그렇게 나왔어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 와 내가 이제 이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거 한번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막 몰입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 멍때리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이 더 창조성이 더 크게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뇌를 비교했어요. 두 가지의 뇌를 비교했는데 무언가를 몰입할 때의 뇌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의 뇌를 비교했어요. 무언가를 엄청나게 몰입하고 있을 때의 뇌의 활동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의 뇌의 활동량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걸 보고 한 많아야 30 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95나 된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뇌는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뇌의 영역이 어디냐면 창의적인 부분을 만드는 그런 영역들의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한 모습을 이뤄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담대해져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이거를 재창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에 좋은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뭔가를 할 때보다 뭔가를 안 할 때 더 내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에 좋은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려는 거, 내 힘으로 하려는 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 삶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하는 거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작아지고 내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진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할 때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드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세상은 무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비우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아무것도 죄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공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죄와 내 힘과 내 생각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비우는 거예요. 저는 그 병원만 가면 90도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굉장히 공손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작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 장염에 걸려가지고 링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험 청구하려고 링거 맞았던 병원에 다시 가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근데 치료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영수증 받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영수증 주신 그 간호사한테 90도 인사를 하고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한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 피검사, 뭐 폐검사, 뭐 엑스레이 촬영 뭐 한 15개 정도의 그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90도 인사를 몇 번을 하고 왔을까요? 15번 다 한 건 아니지만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10번 인사를 하면서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공손할 일인가? 하면서 혼자 어이없어서 속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병원만 가면 저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을 경험하려면 작아져야,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였을 때였어요. 굉장히 작아졌을 때였어요. 다윗이 왕의 징표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아주 작은 소년이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 한 사람당 5명을 상대해야 이길 수 있는 전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군사 오디션을 보십니다. 군사를 더 뽑는 오디션이 아니라요. 있는 군사에서 정예 멤버를 고르는, 그러니까 줄이는 오디션이었어요. 벌써부터 이상하죠. 첫 번째 오디션은 뭐였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두려워했고 만 명은 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2차 오디션은 물을 먹게 했어요. 강에 데려가서.
강에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자세를 보니까 한 무리는 고개를 강에다 이렇게 박고 물을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무리는 이 사람들이 9,700명이었고 300명의 다른 무리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허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오디션에 통과됐을까요? 여러분, 1차 오디션의 주제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면 9,700명하고 물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하고, 이게 1번, 그리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막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 300명, 이게 2번. 어떤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아요? 1번과 2번 중에 당연히 2번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물을 먹던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군사 오디션의 주제는, 기준은 처음부터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오디션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어느 쪽이 작은 쪽인가, 어느 쪽의 군사가 작은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과 1만 명 중에 1만 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1만 명에서 9,700명과 300명 중에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50명이 나왔으면 50명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으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군사를 그렇게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요,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됐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려면, 크게 쓰임받는 자로 재창조되려면, 거듭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신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 면접 같아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를 확인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는 면접에 결론적으로는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찐 제자라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면접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세 번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 면접의 기준이었을까요? 이거는 진짜 기본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건 진짜 기본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찰떡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제자로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면접 통과한 비결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로서 가장 큰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실패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산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같이 살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시고 얘 뭐래니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산으로 그냥 내려가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발 너무 더러워요, 씻겨주지 마세요. 또 생각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또 혼났어요. 베드로는 매번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첫 번째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런대로 대답할 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때쯤에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물어보실까? 애들 보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 보고 있는데 미안하게 왜 자꾸 물어보실까?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세 번째 물어보실 때 왜 세 번이나 물어봤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세 번 부인했던 일이 세 번 물어보실 때 떠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대요. 미안해서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 송구스러웠을까요? 죄송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지? 너 그때 나 사랑하는데 여전히 나 사랑했는데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 너도 잡혀갈까 봐 그런 거잖아. 내가 다 알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뜻을 담아서 세 번 부인을 한 베드로한테 세 번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랑을 고백하면 돼.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한테 또 예수님이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질문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수록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작아졌을까요? 그때 세 번 부인했던 일들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차라리 평소처럼 혼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냐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도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또 하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작아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오디션의 기준도 기드온 때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작아질 수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작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고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나의 자금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크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 작아졌을 거예요. 자기의 자금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신혼여행 때 이탈리아에 갔거든요. 거기 이탈리아에 가서 볼차노라는 곳에서 정말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스노우볼 있죠. 그 되게 예쁜 거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그 스노우볼을 사왔는데 제가 한국 돌아와서 짐 정리하다가 그거를 놓친 거예요. 바닥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완전 깨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제 아내가 구박과 핍박과 박해를 하는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스노우볼 얘기만 나오면 작아져요. 아내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이 설교를 보고도 저를 괴롭힐 텐데 또 박해할 텐데 저는 그 스노우볼만 생각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작아졌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돼요. 내 죄성과 내 악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크신 사랑을, 크신 계획을,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작은 거였는데요. 크게 쓰임받았어요. 크게 쓰임받는 것으로 재창조됐어요. 작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가 작아질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아진 모습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거듭날 수 있으니까,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밀타작하던 농부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죽은 소녀에게, 어린 소녀에게 자고 있는 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별 필요 없었던 물을 보시면서 더 좋은 포도주라고 부르셨어요. 모두가 다 떠나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내가 찾던 자라고 부르셨어요. 최고의 박해자였던 바울을 보시면서 최고의 전도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목자를 부인했던, 목자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대신할 목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친구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성적을 봤을 때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매력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아진 모습, 그렇게 위축된 모습, 그 초라한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들고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위한 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아진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아지면 그래, 얘를 이제 크게 쓸 수 있겠구나. 나의 큰 능력과 큰 은혜로 이 아이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겠구나.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아진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작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신이거든요. 정말 크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고 작은 우리의 모습, 초라한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작아진 모습 보시고 죽은 뼈를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밀타작하던 평범한 농부를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실패한 제자를 가장 큰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을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계획과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작고 작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작음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심겨지기에 아주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작으면 작을수록 공간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질수록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힘이 여전히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로서 가장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과 큰 계획으로 늘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양 맨 앞에
앞쪽을 보면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이신대요. 얼마나 사랑이 크시면 우리의 작은 것도 집중하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신입니다. 우리가 작으면, 하나님 앞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작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커지길 원합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큰 자로서 다가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서 작아진 자로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성이, 우리의 악이,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이 작아져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초라하고 우리의 위축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크게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작아진 자로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약도 미뤄주고 또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는 그 일정도 또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 다음 주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건강관리, 체력관리 잘 하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고요. 뒤에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까지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